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탄수화물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원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밑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질문성 댓글이에요.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변환되고 그래서 지방이 된다면 지방을 섭취하면 지방으로 가지 않나요? 포도당은 가장 많이 태우는 에너지원이라서 오히려 지방보다 탄수화물을 더 많이, 하루 250g은 먹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전 하루 200g 이상 먹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요 그거에 대한 답변 영상인데, 우선 그 많이 태운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아마 지방이랑 비교를 하시려고 하셨을 거니까 질문 의도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문을 두 개를 좀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탄수화물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원인가? 두 번째는 지방을 섭취하면 지방으로 가는가? 요두 가지 질문을 합쳐놓은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두 개에 걸쳐서 각각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번 영상은 탄수화물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원인가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방을 섭취하면 지방으로 가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지금 오른쪽 위에 영상 링크가 나가고 있을 테니까 해당 링크를 클릭해서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운동 상식 중에서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최소 30분 이상은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있었냐면, 처음 운동을 시작하고 30분 동안은 탄수화물 연소가 되고 30분을 넘어서부터 지방 연소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방 연소를 시키기 위해선 최소 30분 이상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건 아니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운동을 시작하면 탄수화물이랑 지방이랑 동시에 연소가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용률이 높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률이 점점 감소하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용률이 낮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률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 이 탄수화물과 지방이 사용률이 교차되는 지점이 20분에서 30분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20분에 30분 정도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의 사용량이 더 높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와전이 돼서 30분 전에 지방 연소가 아예 안 된다라는 식으로 퍼져나간 거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운동 시작하면 탄수화물과 지방이 다 연소되는 거 아시는데, 어쨌든 몸에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라고 해서 살펴봤더니,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 신문지처럼 불이 굉장히 잘 붙는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률을 굉장히 급격하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많은 힘을 낼수 있지만 대신에 지속력이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장작의 비유가 됩니다. 불을 빨리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률을 급격하게 높일 수가 없어서 순간적으로 많은 힘을 내지는 못해요. 근데 한번 불이 붙으면 사용량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가 가능하죠.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순간적으로 많은 힘이 필요할 때는 탄수화물을 사용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소모되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지방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에너지와 갑자기 많은 힘이 필요한 에너지 중에 어느 게더 필요한지를 보면 탄수화물의 사용량이 더 많은지, 지방의 사용량이 더 많은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하루 에너지는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운동대사량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기초대사량 같은 경우에는 생명유지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말해요. 뇌, 심장, 간, 폐 같은 내부 장기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그리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를 말하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대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하루 기초대사량은 1600kcal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초대사량 소모는 갑자기 한순간에 많은 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조금씩 필요해요. 왜냐하면 체온 유지가 안 되면 사람이 죽어버리게 되잖아요. 심장과 뇌가 멈추게 되면 죽어버리게 되고요. 따라서 기초대사량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활동대사량.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소모된 에너지를 말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서 출근해서 업무 보고 퇴근하고 집에 올 때까지 사용된 에너지를 말하겠죠. 이 활동대사량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이 격렬하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기초대사량의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1600kcal인 사람의 경우에는 활동대사량이 480kcal 정도가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일상적인 생활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활동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시간 동안 활동해서 480kcal라고 하면은 1시간에 48kcal잖아요. 이것이 격렬한 활동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그래서 활동대사량 역시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운동대사량 같은 경우가 이제 운동을 할때 소모되는 에너지를 말하는데, 요 같은 경우는 격렬하게 사용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격렬하게 우리가 운동을 했다고 쳤을 때 사용되는 에너지가 500kcal 정도가 되는데,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처음 30분 동안은 탄수화물 사용량이 더 많지만 그 30분을 기점으로 지나가게 되면 지방의 사용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주 에너지원을 사용하지도 않고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에너지가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운동대사량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어느 쪽 에너지를 주로 쓰냐고 봤더니 대부분 다 지방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지방인 거고, 그래서 우리 몸이 탄수화물은 조금 지방은 많이 축적하는 몸으로 진화했던 게 아닐까 라는 거죠. 그럴싸하죠? 아, 상당히 긴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 추천하기, 그리고 공유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구독하기는 영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워터마크 클릭하시면 구독이 되시고요. 아,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